다음 문구에 들어갈 숫자는 진지해진다. 자, 정답 알면 정답 외쳐요. 후 여기죠. 정답. 2. 왜 2죠? 설명. 네, 저건 그 토이스 번째는 122, 244, 366 이런 거 보면은 122에 배수고 그 다음 숫자는 그 다음 그 전 거에 16을 뺀 숫자더라. 244, 366. 244. 384에서 16을 빼야죠. 244에서 350. 이거는 두 배. 370 있는 거. 아니가 350에서. 370 있는 거. 아니가 350에서 뺀다. 350에서 안 되잖아. 첫 번째는 16 증가하고 네. 그다음에 106 증가하고 그다음에 106 증가하고 16, 106, 106 그다음에 또 16? 116. 아, 16. 아니지, 16. 더 센 거 못해. 봐봐, 16. 우리 아는 사이예요? 106. 106. 106 아니야, 16이지. 맨 끝에는 16이잖아. 그러니까. 규칙이 없잖아요, 그렇게 되면. 아, 그럼 규칙이 없네요. 16, 106, 106이면 규칙 아니야? 16, 106, 106. 아유, 미묘하러서 발음도 안 된다, 야. 근데 그게 답은 네, 아닌 것 같아요. 걸린다. 그죠? 정답 아니죠? 정답 아니죠? 정답 아닌 거 아니죠? 아니, 아니래요. 2가 아니야. 이래서 아, 구했다. 그 가운데 자리에다가 6 곱하면은 양 끝에 숫자 내서 2 곱하기 6은 12, 3 곱하기 6은 18. 오! 2 곱하기 6은 12, 3 곱하기 6은 18, 4 곱하기 6은 24, 5 곱하기 6은 그 가운데 숫자에다가 6을 곱해서 양쪽으로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다음 장. 짜잔! 어? 뭐야 이건?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에 들어갈 숫자 0에서 9까지를 구하시오. 어? 다들 급 조용해졌어요. 어 뒤에 뒤에 친구 어 뒤에 뒤에 친구 손 들었어요. 나와보세요. 아, 뭐?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지금. 아, 엄청 빨랐어. 제일 먼저 손 들어 와봐요. 되게 천천히 나와. 이준 네. 빨리 손 들었는데 진짜 천천히 나온다. 준 학생 어, 다섯 개 그러니까. 아 근데 잠깐만. 아 들어 봤는데. 아 잠시만. 준 학생. 왜 185야? 처음에 똑같은 수 3개를 더했는데 네. 다시 같은 수가 되려면 그쵸? 5랑 5랑 5를 더했을 때 끝자리가 5가 되는 그쵸? 경우밖에 없어서 5, 그래서 5밖에 빨간 없네. 거는 5밖에 될 수가 없고 오케이. 네. 그럼 여기서 최종적 더한 값이 555인데 네. 네. 3개 다 똑같은 거니까 555를 3으로 나눠준 185가 각각 3개가 그거를 야 이거를 아니 잠깐 이 속도로 할 수 있어?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? 야 대박이다 멋있다 여기 아 우리 친구 이름이 이주은 학생 여탐연이에요 1학년이요. 저의 행정반 대표 브레인. 아, 대표 브레인. 아~ 대표 브레인이에요. 아, 근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. 아, 되게 쑥스러워하는 게 귀여워. 진짜 듣는 거면. 성냥개로 만든 상자가 있다. 성냥개에 한 개를 추가해서 상자의 뚜껑을 열려면 어떻게 될까?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. 네. 다른 거를. 다른 하나를 추가해서 상자의 뚜껑을 열래요. 이게 약간 논센스 같은 거 아닌가? 자, 요거. 글쎄요, 모르겠어요. 어, 누구야? 어, 오케이.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안에가 보이는 거니까 상자 뚜껑이 열린 거야. 어떻게 연다고요? 아하. 여기다 어떻게? 아하. 그럼 안이 보이는 거니까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다. 뭐야, 여기? 아하. 브라보, 브라보. 짠 게 아니에요. 고등학교 2학년. 네. 너무 잘 선생님 말씀 너무 많으세요. 네. 문제 잘 풀어요? 네. 오. 와. 하나 더요. 자신감. 다음 방정식에 공을 채워 30을 만들어라. 자, 요거. 더해서. 네. 야, 여기는 분위기 좋다가 문제 나오면 숙이 안 해져. 자, 요거. 네. 어? 누구야? 저거. 아니, 이 친구들. 그 9를 거꾸로 해서 6한 다음에 6, 11, 13 하면 30. 아. 아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
예. 네. 안녕하세요. 저 그 민사고 재학하는 2학년 김윤재라고 합니다. 문제 잘 풀어요? 야, 문제 잘 풀죠. 저 롤모델 아까 대형하면. 롤모델이에요. 롤모델. 아, 너무 급하게 깔았어.